by its own light. The battle rages for the right, for what will we come? The body of the land, warrior with sword in hand, we trespassed across the land for freedom we rise.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후기리그 3비스타드가 KT 매디겐스 대결로 인사드립니다. 진행 박성일이고요. 도움 말씀에 두 분 자리해 주셨네요. 이승원, 김동준 해설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3비스타드 지금까지 경기 1승 4패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로 왔다가는 포스트 시즌 근처도 못 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거두고 있는 성적은 뭐 3비스타드와 KT 매디겐스 약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경 감독의 용병술이 필요한 때인데 어떤 용병술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엔트리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T 매디겐스 김동수 선수가 1770만 71만에 우리 경기를 펼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 이런 그 김동수 선수이기 때문에 김동수 선수가 과연 어떤 경기를 만들어 왔을까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 KT 매디겐스 팀의 엔트리를 보면은 팀에서 내로라는 그 프로토스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요. 예, 개인전 강민 김동수 그리고 이제 팀 플레이의 박정수 선수까지 예, 팀을 대표하는 프로토스 유저들이 오늘 어떤 성적을 내게 될까 궁금하고요. 예, 바로 이런 그 엔트리를 상대로 한비스타즈에서는 이 김승현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강민 선수랑 맞붙는데 이 첫 번째 경기에서 김승현 선수가 강민 선수를 어떤 식으로 맞상대를 하느냐가 경기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김동수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띈 건 두 번째 경기 매치업인데 예. 1경기, 4경기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김승현 선수와 강민 선수. 지금 현재 한비스타즈에 나오는 김승현 선수 신년 시즌 데뷔전, 이번 시즌 데뷔전 연보성을 때려잡았어요. 그렇죠. 예. 한비스타즈 현재까지 뭐 통산 KTF전은 이제 7승 11패로 열세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팀의 어떤 그 김승현 선수라는 변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두 번째 경기 출전하는 유용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전 강력하다라고 소문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에서 선전한다면은 나머지 이 세트에서 1승도 추가하면서 KTF 매징에스 팀을 바로 이 자리에서 격침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KTF 매징에스 신인 선수들이 요즘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올드들의 반격이 시작돼야죠. 예, KTF 매디겐스 지금까지 거두고 있는 성적은 4승 2패 득실 플러스 4. 괜찮아요. 예. 괜찮지만 대부분 보면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비교적 많이 펼쳤고 두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득실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하고 조금 더 욕심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신예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팀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조금 흔들 예.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또 강민 선수가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수습해온 분위기를 형성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KTF 매디겐스를 응원하고자 김미연 선수,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미연 선수가 오늘 직접 와주셨어요. 1999년에 체육훈련 맹호장이 타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네. 2012년에 생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까지 차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KTF 매디겐스 선수단과 그리고 김미연 선수가 경기 탈신 이후에 KTF 농구단 응원에 간다고 해요. 네. 야, 골프의 문외 아닌 저도 저 선수는 압니다. 네, 그렇죠. 네. 김미연 선수,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1세트 경기 펼치는 한비스타즈의 새로운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 씨 금치 아이디어예요. 네, 이 선수, 첫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뭐, 사실, 신예 선수가 나와서 연보성이라는, 진짜 프로리그가 다 날아다니는 그런 선수를 맞상대한다면, 에이, 네, 힘들겠구만.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 네. 그 생각을 확 뒤집어 버렸죠. 그렇죠. 그날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 김승현 대단하다. 앞날이 기대된다. 그런 평가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강민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강민이기 때문이죠. 예, 최근에 안기호 선수와의 백바구지 대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한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번 프로토스전
뭐 자존심을 걸고라도 잡고 싶어 할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카트리나에서 무너지게 되면 두 번째 경기에 오랜만에 출전하는 김동수 선수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반드시 잡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1세트 내기를 펼치는 김수현 선수, 강민 선수 경기 준비를 마쳤거든요. 1세트 내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비스타즈 몇 명의 신인 선수들 내보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희망 김승현 선수가 1세트에 추격합니다. 한비스타즈 개인전 1세트가 정말 목말라 있죠. 김승현이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해 줄지 아니면 강민 선수 최근 경기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민인데 강민이 있는 캐디브 배경에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가 강민이에요. KTF 메디간스의 강민 선수의 진영은 12시, 카트리나 12시. 그리고 3시에 신인 김승현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마추어 리그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프로로 드래프트 되고 나서 첫 번째 경기 치르고 이번에 두 번째 경기예요. 네. 연보선 상대로 해서 1승 그 이후에 이제는 강민입니다. 강민까지 꺾으면 김승현 선수 보통 신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데뷔전 때 연보성을 꺾은 것도 예. 대단한 건데 강민을 연달아 꺾어버린다. 아, 참 그러면 진짜 김승현 선수는 앞으로 남은 프로리그 일정 예. 개인전 한 자리는 확실하게 꿰차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카트리나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전 확실히 7-0이라는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전체적으로 테란을 상대로 프로토스가 뭐 전술을 부리기에는 유리한 고지가 있어서 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보성 선수를 뭐 그런 면을 잘 이용을 해서 연보성 선수를 꺾었다고 치는데 네. 예, 그렇게 쳐도 뭐 할 말은 없지만 할 말은 없는데. 이 강민 선수를 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으로 꺾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진짜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뭐 맵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받지 않고 그 김승현 선수가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서 강민 선수를 꺾게 된다면 가장 또 주목받는 후기리그 프로토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KTF 매직에서 지금 현재 4승 2패 성적 거두고 있는데 대부분 뭐 개인적 승리 거둔 선수가 신인 선수예요. 네. 자, 강민 선수는 뭐 팀의 상징 아닙니까? KTF 매직에서 하면 강민이 딱 떠올라요. 강민 뭐 성적은 좀 저조하지만 뭐 지금부터 힘도 쌓아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게이트 봤어요. 강민 선수는 카트리나에서 서기수 선수를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에이스 결정전을 한번 꺾은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승현 선수 1차 예. 시험 잘 통과하고 2차 시험 중이죠. 일단 정차로는 강민 선수에게 좀 따라줬습니다. 예. 자, 다들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강민 선수가 정차를 먼저 성공하고 김승현 선수 아래쪽 보냈다가 바로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김승현 선수, 팀 내에서의 개인전 카드로 지금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데 한비스타즈의 최고 약점이 개인전 두 선수 외에 받쳐줄 선수가 없다는 큰 약점이 있거든요. 이 약점을 해소해줄 선수가 김승현 선수가 될지 예. 많은 선수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비스타즈는 후기리그 와서 팀플이 지금 예. 네, 폭삭 그렇죠. 무너져 내린 그런 느낌이 있죠. 1승 4패 지금 거의 그 STX 소울 못지않은 되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STX 소울이 지금 팀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최하위고요. 그런데 네. 사실 김인기 신정민이라는 최고의 조합이 또 있었거든요. 아, 네. 아 메가파일런. 자, 파일런까지 견제, 김승현 선수 지금 견제 당했어요. 예, 가장 구석진 부분에다가 저렇게 파일런 건설해놓고 그 다음에 질럿 난입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질럿까지 들어갑니다. 예. 아, 어우 귀엽네요. 혼자 보나요? 옆에 가족이 있겠지요. 예. 아, 유명한데요. 혼자 보러 왔을 일은 없겠죠, 예. 사실. 예.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네. 부 쪽으로 달려드는데요. 예. 파일런 하나 매너 파일런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질러 쪽은 붙여 놓은 다음에 상대방의 본진까지 지금 난입했습니다. 예. 네. 뒷마당에 넥서스 짓는 거 견제하기 위해서 예, 지금 예, 양 선수 모두 양 선수 모두 예. 자, 네, 이쪽으로 질러 두 기가 지금 가서 공격을 하고 있죠? 예, 미리 가서 붙었고, 여기는 지금 미래 가서 붙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또, 김, 예.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프로보! 아, 못 살렸어요. 아, 저 프로보는 살려두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2차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네. 예. 이게 아니라면은, 뭐, 군진 지역을 계속 정찰하면서 질럿만으로, 프로보를 잡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네, 오랫동안 좀 상대방의 본진을 살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강민 선수는 먼저 렉터스를 가져왔고요. 다시, 이쪽에. 예. 자, 게이트웨이를 지어버렸어요. 예. 게이트웨이를. 파일럿 파괴될 때 게이트웨이를. 야.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면제 넥서스? 그렇죠. 예. 좀 놀랐어요. 어쨌든 게이트웨이 딱 지어서 다시 한번 던제.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예. 다시 가는데요? 어쨌든 늦게만 지어지게 만들면 자신은 이미 워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차로 넥서스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원 효율 면에서 강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차이가 꽤 벌어졌죠. 예. 자, 질러 보내고 있는데 김승현 선수. 예. 지금 초반에 약간의 데미지 입었거든요. 예. 뭐 자신이 어쨌든 그 넥서스를 좀 늦게 소환을 하면서 그동안에 모인 질럿이 한 기라도 더 많다 싶으면 무조건 가서 찔러야죠. 예. 예, 손해만 본 상태에서 이대로 흘러가면 강민 선수가 유리하니까요. 네. 네, 실드 배터리 지었다가 취소를 하고요, 강민 선수. 배터리 지을까 하다가 약간 뒷마당에 넥서스도 일찍 지었고 상대방의 그 뒷마당 지역의 견제도 두 번 정도 했으니까 자원의 공백기, 병력의 공백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드 배터리 지어서 안정적으로 방어할까?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시 많이 변했다가 네. 네. 예. 다시 한번 예. 그냥 안정적으로 가지 뭐 라고 생각하고 왔다 하는 거예요. 질럿 한 기 또 들어가고요. 강민 선수 중반부터 계속 3D 공격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질럿의 양이 자신보다 한 두 기 이상 많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이쪽을 한 기 잡아주고요. 갇혔어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네, 선수가 지금 완성이 됐고, 이쪽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먼저 나왔다가 슬슬 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예요. 네, 뭐 심리적인 빈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싸움이 중요합니다. 네, 문제는 컨트롤이죠. 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면은, 거기 내야 수도 있어요. 잘 싸워야 됩니다. 김승현 선수. 앞승인데요. 김승현의 앞승이에요. 야, 김승현. 너무 앞승인데요, 지금. 예. 김승현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신경을 못 쓴 데 반해서, 김승현 선수는 맞는 질러 뒤로 빼주는 그런 컨트롤을 또, 바로 해줬었어요. 예. 자신감 있어서 싸운 거예요. 다섯 기까지. 실드 배터리가 지금 지어졌죠? 예. 지금 7-5 싸움인데 왜 뒤로 빠지냐면은 아까 HP가 붉은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뺐었던 질럿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후속 병력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자, 기다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같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한기 안쪽으로 들어가고. 야, 병력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정하고 있어요, 김승현. 네. 자, 여기서 싸워주고 있죠. 게이트에서 병력 생산이 돼야 돼요. 예, 그렇지만 김승현 선수가 컨트롤을 잘해서 질럿을 살린 거지 질럿의 HP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방금 전 전투 결과가 또 저렇게 나온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뒷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난 이후에 이쪽은 드라군 추가가 됐는데 자신은 드라군 추가가 되질 않았으니까 일단은 캐논이라도 건설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정면 돌파 이런 것에 대해 이런 그 공격을 무의로 돌려놓고 그리고 지금 김승현 선수가 이게 덫이거든요. 덫 여기까지 오면은 뒤로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럿을 때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질럿 빼야 되거든요. 예. 자, 질럿 빼야 되죠. 질럿 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드라군이 계속 쫓아가면서 때립니다. 가졌어요. 두기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움 하고 있는데 드라군이 있어요. 드라군한테 안 되죠. 이거 강민 선수 조금 일찍 뺐어야 했는데 지금 꽤 얻어맞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꽤 얻어맞았어요. 캐논. 예. 싸움에서 안 되겠다. 한 걸음 물러서는 강민 선수. 네, 질럿 이런 식으로 줄어나가는 것도 이쪽은 물론 방어는 되겠습니다만 강민 선수의 애초에 준비한 것이 방어 후 뭐 빠른 템플러 테크트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종족 싸움일 때는 방어 타워보다는 유리대치도 하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자, 너무 급속히 들어갔죠? 예. 자, 김승현 선수. 자신 있나봐요. 그만 들어가야죠, 지금은. 자, 계속해서 강민 선수를 몰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고 있어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예. 캐논 위치가 정면에 아주 잘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저기에다가 상대방의 질럿도 있는데 그냥 소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고요. 예. 강민 선수는 드라군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캐논으로 일단 수비를 하고, 뭐, 다크템플러 드랍이라든가, 혹은 다크템플러에 의한, 이런 공격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승현 선수는, 옵저버 생산해서 상대방의 상황 보고, 캐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테크 상황 파악이 되면 지금 화력 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거든요. 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승현 선수는 그냥 멀티해 버리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예. 예. 자, 전역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드라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싸움에서 잘 예. 싸워줬어요. 아마도 김승현 선수의 판단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강민 선수도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몰래 멀티하려고 여기다 프로브 미리 보내놓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7시 쪽에 몰래 멀티. 상대방도 멀티 할 거다. 내가 병력이 부족한 거 아니까. 자, 이쪽에 방어 병력만 남겨두고 있고요. 전진 배치. 옵서버가 먼저 나왔죠. 김승현 선수. 네. 저쪽으로 쑥 찔러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넥서스가 있고 그 넥서스 왼쪽에 바로 이제 템플러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만 하고 상대방의 테크만 정확하게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예. 김승현 선수가 수비하는 그 뭐 수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말씀하신 대로 확장 타이밍도 자신이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완벽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 예. 싸움에서 그냥 풀고 바로 예, 바로 나와서 가까운 지역에 확장 들어가면서 예, 힘싸움에서 좀 우위에 서는 예. 그런 운영을 하는 게 지금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김승현 선수가 프로브를 멀리 보내는 건 지금 강민 선수의 멀티를 체크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예. 네. 9시 쪽 보고 아직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자, 진영 살펴보고 있는데 강민 선수가 셔틀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네요. 그쪽에가 있습니다. 다. 아, 보고 있어요. 보고 예. 있어요. 반응. 네, 갑니다. 갑니다. 다크템블러. 아, 다 보지나. 옵저버가 나온 상태. 대비가 참 좋고, 지금 예. 뭐, 김승현 선수가 아주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한번 썰어보지 예, 못했어요. 선수. 예, 여기서, 얻은 이득을 이제 확장으로 더 격차를 벌리는 예. 그런 선택을 해줘야죠. 예. 지금 뭐 물량, 지상 물량, 기본 물량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강민 선수는 어쨌든 저 다크가 성공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자신도 템플러를 준비하면서 몰래 확장 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이쪽에 확장 기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7시 쪽까지 지금 파악을 했어요. 프로방기 나와 있는 거 알았죠? 자 다크 드랍 공격 무위로 돌아간 강민 선수 자 허점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김승현 허점이 예. 없어요. 김승현 선수와의 힘싸움 예. 강민 선수가 이길 타이밍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강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김승현 선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의 화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이거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아. 네, 그런 확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몰래 멀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배짱 좋게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자, 달려가죠. 김승현 그렇죠. 선수가 지금 옵저버 보고 있었어요. 예. 확장만 못 가져가면 내가 이긴다 들어가고 있죠. 김승현 선수. 예. 자, 질럿 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라군과 병력 모아서 병력 모아서 뭐 이 정도 병력 올라가면 이 언덕 확장 기지를 사실 지금 사이에 네. 지키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강민 선수 싸움을 안 멀티는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 싸우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스톤까지 맞고요. 예.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강민 선수. 예. 이게 지금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는 저 셔틀이거든요. 예. 강민 선수는 정면 싸움으로는 절대 안 되고 게릴라만이 살 길인데 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요. 완벽해요. 예. 완벽해요. 아 김승현 경기력 아 좋은데요. 아 굉장한데요. 예. 예. 게다가 상대방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아 들어갔다. 빈틈을 돌리고 있는 김승현 선수 새로 빼놓고요. 아니 강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뭐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를 예. 연상케 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싸움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전투하는 세세한 컨트롤이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여기 돌아가면은 강민 힘듭니다. 네. 지금 상대방에게 아무런 견제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 정말, 견제를 못했어요. 예. 종이에 베인 상처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이거 진짜 김승현 선수가 다 알고 있고 네. 다 대비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 와 예, 지금 강민 숨이 막히겠는데요. 예. 뭐 물량이면은 물량, 뭐 전투면은 전투. 지금 현재까지 김승현 선수가 아주 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수비도 게다가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수비로 경기를 저희 견제로 경기를 풀어 나가기로 마음 먹고 나온 강민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타게 해줄 이런 그 몰래 확장 기지인데 이 몰래 확장 기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강민 선수의 견제가 성공을 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는 건가요? 야, 갑니다. 자, 셔틀이 가고 있어요. 예. 아웃 쪽으로 가고 있고. 아, 아니네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가서 예. 보겠죠. 가면 뜨거워 떨어지면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김승현 선수,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네요. 같은 팀에 윤용태 선수 있거든요. 윤용태 선수 싸움하면 기가 막혀요. 그렇죠. 야, 지금은, 예, 포지션에, 좀 높은 포지션에서, 어쨌든, 강민 선수가 여기서 상대방의 병력. 저희, 야, 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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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팬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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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드랍. 와, 오, 야, 역으로 김승현 선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현대 태워놓고. 꽤 많이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확장기지 여기도 지금 걸린 것 같거든요. 자, 9시 쪽 봤겠죠. 예. 대규모의 병력센터 지금 위치해 있고요. 예. 지금 야. 봤죠. 자, 이것저것 뭔가 시도하는 강민 선수한테 예. 다 막혀요. 김승현에게 다 막히고 있어요. 뒷마당에 입은 피해도 지금 꽤 큰 네.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강민 선수는 지금 어쨌든 저... 9시 쪽에 확장기지가 공격을 받는 동안에 김승현 선수의 주력 확장기지인 언덕 쪽을 뺐든가 빼앗으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확장기지까지 데미지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네. 9시 쪽으로 자, 내려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 네. 지금 강민 선수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언덕 그 확장기지는 이 타이밍에 네. 못 민다 이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아, 녹입니다. 네. 바로 막도 있고요. 자, 아까도 여기서 김승현 아기 좀 밀었어요. 한번 내줘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나가고 아, 있어요. 안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안 밀리는 네,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자, 이번에 피해를 줘야 돼. 가면 피해를 줘야 돼. 여기 아, 예, 예. 피해를 줘야 돼요. 피해를 네. 말려야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언덕 확장 기지를 못 밀었다는 예.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확장 기지를 밀렸는데 이 언덕 확장 기지를 아, 밀지를 못했어요. 둘 다 프로브 타격은 동일하게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멀티가 밀리고 하나는 멀티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은 예, 김승현 선수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게 뭐 확실해지는 거죠. 예, 그래도 강민 노련한 게 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템플러 견제, 정면으로 병력 진출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느샌가 언덕 위에 올라와서 넥서스 다시 찍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건 맞죠. 그렇죠. 예, 저 확장 지역을 몰래 확장 지역 쪽에다가 뭐 진짜 영석 이렇게 병력이 지금 딸려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아, 뒤쪽에 드라군과 여기 앞쪽에 하이템플러까지 선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밀렸는데요. 완벽히 밀렸는데요. 네. 이쪽 지역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진짜 답이 없죠. 김승현 예, 영보성 선수를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카트리나에서 예,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김승현 선수가 다시 동일한 랩에서 이번에는 같은 종족인 게다가 노련한 강민 선수를 잡는다라는 것은 김승현 선수가 이번 후기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신인 프로토스 유저로 우뚝 설 이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뷔하고 첫 경기로 두 번째 경기 강민이거든요. 연보성과 강민은 프로리그의 정말 최고급 선수예요. 그렇죠. 예, 뭐 프로리그만 예, 최고급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확실히 개인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쥔 적도 있고 또 개인리그에서의 활약이 또 기대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를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예. 그런 신예가 혜성같이 나타나 지금 연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강민 선수 살아날려면 어떻게든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김승현 선수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 몰래 멀티 이런 거 예, 지금 김승현 선수 용납 안 하고 예. 있죠. 예, 뭐 멀티 체크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그 체제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 빨리 되기 때문에 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전투에서 전혀 상대를 지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위쪽으로 예.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조금 숨 돌릴만 하면 계속 예, 템플러 뭉쳐있는 곳에 잘 풀어졌고. 들어가네요. 예. 자, 올라가면 무너뜨리면은 이것만 딱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방어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어 예. 힘들어요. 제재! 김승현 선수, 3배스! 대단 최고인데, 이 선수! 김승현 개인전 카드, 예, 예 활용될 수 있는 그 자리 좀. 하나를 확 낚아채는 그렇죠. 예, 이 자리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예, 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예. 보통 잘 나가는 선수들 보면은 초반에 나와서 무너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이 선수를 만들어줘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진짜 윤용태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전투력과 전체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는 운영 예. 이런 것까지 운영의 어떤 공격성과 수비 이런 것들이 완급 조절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네, 강민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케이테블 매직에서 2세트 경기 김동수 선수가 추격해서 어떻게든 강민 선수 한 번이라도 이겨줬어야 되는데 케이테블 매직에서 조금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강민 무너졌으면 김동수 1771만에 남았어도 여기서 1승 한번 딱 해서 드라마 같은 스토리 한번 만들어 줘야죠.